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 이제 한참 지금 코로나가 난리죠. 네, 아주 그냥 난리예요. 네. 그래서 이제 뭐 정말 요즘에 뭐 경기가 원래도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점점 더 침체가 되는 느낌이에요. 맞아요. 요즘에 보면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, 뭐 개인, 뭐 소상공인 분들도 많이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현재 각자 개인들이 또 서로가 이제 또 문을 또 내려, 샷다를 또 내리는 그런 상황까지 또 왔어요. 그러니까요. 예전에 한번 구분이어 나면서 전염병이 많이 돌 거예요. 내가 그랬잖아요. 2020년에. 근데 내가, 인간 전염병, 코로나는 얘기 안 했네. 근데 이 코로나가 정말로 사람들이 서로 너무 이제 불신하는 그런 지금 그런 사태까지 와서 좀비 시대라고 해야 되겠나? 그러니까 약간 좀 확진자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어떤 뭐 이게 발병자 뭐 이런 형태가 아니라 약간 좀 좀비 맞아. 바이러스처럼 막 어떤 격리 수용소 같은. 맞아요. 이게 빨리 이 사태가 빨리 진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래도 한 6월, 7월 이 정도까지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아, 좀 6, 7월이요. 좀 많이들 힘들어해. 그래서 저도 이제 손님들이 상담이 그래도 이제 좀 미리 예약되어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.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하루에 한 4분, 5분 이 정도는 또 예약이 또 취소가 되고 또 그래요. 본인들 스스로가 문 밖을 못 나오겠으니까. 그러니까요, 맞아요. 근데 매하시면 또 전화 상담을 안 해드리잖아요. 오셔야지만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데 못 오시는 분들이 그냥 선생님 저 전화로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전화로 상담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는데 저는 이제 정확한 시점만 맨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 된다고 죄송하다고 좀 잠잠해지면 보자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찾아오시는 분이 이제 좀 있으면은 제가 입구에다가 손소독제랑 마스크를 항상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. 들어오실 때 이렇게 손도 좀 닦으시고 마스크를 이제 좀 착용을 하시고 이렇게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다고. 그래도 요즘 뭐 마스크가 지금 품절 대란이잖아요. 제가 모르겠어요. 이 사태 날줄 알았는지 모르겠는데, 제가 마스크를 12월 달부터 조금 차곡차곡 이렇게 좀 사다 가는 게 있었어요. 진짜요? 12월 달, 1월 달, 막 이렇게 해서, 좀 이렇게 좀 쟁여놓은 게 있었거든요. 그래갖고, 이번 또 초하루 때도, 이제 또 저희 신도님도 이렇게 막 오시고 할 때도, 마스크, 요번에 떡 선물 안 해주고 마스크들 선물해줬어요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당 안에만 있으니까, 상관없는데 또 외부에서 또 오시는 분들은 또 어디 들렸다 오시는지 모르잖아. 또 손님 또 가고 나시면은 또 손잡이 또막또 소독하러 가고, 요즘 그쵸. 난리도 아니에요. 아, 서로가 이게. 지금은 조심을 좀 해줘야 되는 또 네. 그런 때이잖아요. 그쵸. 아, 이게 좀, 빨리 이제 잠잠해졌으면 좋겠는데. 한, 이제, 아까 방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, 그냥 이제, 뭐, 한두 달로 이렇게 끝나지는 않겠죠. 네, 저도 빨리 한두 달 얼른 끝났으면 좋겠는데 한 6월, 7월 아, 진짜요? 조금 더 줘야 돼. 그래야지 좀 어느 정도 잠잠해지지 않을까. 네. 아무리 지금 또 백신 개발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치료제가 아니고 백신이잖아. 그쵸. 백신은 나오면 이제 또 맞는 거고. 네. 빨리 치료제가 얼른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. 인간이 공부해서 만들 건또 인간이 해야 되잖아. 맞아요. 오늘은 또 이제 감독님하고 또 때가 또 이런 때에 또 이렇게 만나뵙게 됐네요. 네. 또 이렇게 또 매하신년 이렇게 또 시청해주시는 모든 여러분들도 코로나 유의하시고요. 다음 시청 때 다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